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랩타 여러분, 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오늘 일요일인데, 오늘 뒤에 보이는, 네, 뒤에 보이는 거, 여기는 지금 합사장들이고요. 네, 합사장들이고, 합사시키고 있어요. 합사는 왜 시킬까요? 합사는 왜 시키느냐? 네, 한 번, 두 번, 세 번 매팅 시키는데, 네, 스쿼시 어리버리 하거나, 네, 자꾸 도모만 다니거나, 이럴 때, 네, 그럴 때 짜증나면, 네, 바로 합사하도록 합니다. 거의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합사 모드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. 그래서 스쿼시 먹히는 경우도 많은데, 여러분들, 스쿼시 한 마리다. 그럴 때는 합사 웬만 시키지 마시고, 시간을 들여서 하세요.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, 네, 합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, 그렇습니다. 그러면, 오늘은, 예입니다. 예로, 네, 오늘 RG 뺄 거예요. 지금, 보실까요?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9일 빼야함, 네, 빼야함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알지 물고 있고 종류는 네, 쉐브론이에요. 쉐브론. 네, 그러면 한번 이거 빼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면 네, 뚜껑을 거꾸로 해놨죠? 네, 거꾸로 한 이유는 아시는 분들 아시죠? 네, 그리고 비닐이 있고요. 네, 습도 때문에. 지금 매장이 겨울 되면서 습도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요. 물그릇도 일주일이면 금방 다 말라버려요. 어느 정도 마르냐면 다 말라요. 싸그리. 바닥재에 적셔놓은 거 다 마르고. 알까지 당연히 다 말라버리겠죠? 네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닐지를 덮어놓고, 지금 미스펀지. 이것도 습도 유지 때문에, 네, 지금 보시면 물그릇도 큰 거 넣어놨는데, 네, 이걸로는 습도 유지가 안 돼서 하나 더, 네, 미스펀지 적셔서 넣어놨습니다. 이렇게 넣어놨고요. 지금 세팅은 보시면 짜자자잔, 이거는 쉐이프톤 특대고요. 쉐이프톤 특대 지금 코르크보드 대각선을 세워놨고, 대각선을 세워놔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. RGB을 잡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, 보통 여기 위에다가 RGB 잡는 경우도 있어요. 바닥이 젖어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RGB 잡는 경우도 있어서 대각선으로 해놨는데 얘는 안쪽에다 졌어요. 안쪽에. 지금 습도 때문에 아마 안쪽에 잡은 것 같아요. 여름철에는 위에다 잡는 경우도 있어요. 지금 습도의 영향에 따라서 위에서 잡냐 아래에서 잡냐, 예, 그 차이인데, 그걸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팅 하나 해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네, 그리고 물론 흙은 한쪽으로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. 물그릇 있는 쪽으로, 그리고 적셔주시면 좋은데, 얘 같은 경우는 습도 때문에 흙을 끌어다가 약간 한쪽은 메꿔놨네요. 네, 쉐브론이 저희가 좀 많이 망했어요. 네, 벌써 지금 얘가 네 번째예요. 네 번째 네, 쉐브론입니다. 네 번째 알지 문 쉐브론이에요. 네, 제가 더 빠릅니다. 네, 쉐브론 제가 좋아하는 중에, 푸샬 중에 쉐브론도 되게 좋아해요. 푸샬 종류는 다 좋아하는데, 네, 어이구, 쏘리. 또 알집 찾네요. 알집을 찾아서, 알집을 찾아서, 쏘리. 너는, 네, 여기서 쉬고 있어. 뺐구요. 알집은, 어허. 큰일이네. RGB 문제가 있어요. 알인 것 같아요. 뽀글뽀글 굴러댕기는 게 안에서 알 아니면 네, 림프겠죠? 한번 확인해 봅시다. RGB의 알이 다 뽀슬뽀슬해요. 지금 굴러댕겨요. 알인 것 같아요. 다 부정난 가능성도 있네요. 지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하, 지금 보이시나요? 이런 무정란인가봐요. 오 마이 갓.
싸운 것도 있네. 네. 다 그런가 했지. 안타깝습니다. 다 부정란이에요. 오 마이 갓. 10으로는 안 되나 보네요. 항상 왜 이런지 모르겠네. 알을 버리거나, 네. 이게 알 상태로 부정란이 나오거나. 한달 동안 잘 묵고 있어가지고 봤더니 다 부정란이네. 안타깝네. 이렇게 또 망이네요, 망. 그러면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